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매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케팅은 무엇인가요? 흔히들 누구나 알고 있는 마케팅 공식은 방문자와 구매 전환율의 싸움이란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을 클릭할 것인가?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살 것인가? 이 고민 중에 이두 가지를 계속 고민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마케팅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자, 예시로 이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매자는 현재 해당 상품을 팔고 있죠. 요게 뭐죠? 배드민턴 셔틀콕인데 여기 선이 보이시죠? 이게 보면 딱 치면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자, 이 상품은 한번 상세 페이지 볼까요? 네. 상세 페이지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냥 이미지의 상세 페이지가 아니고 이렇게 GIF 파일로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GIF 파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그러면서 상세 페이지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쭉쭉 내려보면서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으시면서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이렇게 일반적인 상세 페이지가 아니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잘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실제 후기가 1200개나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자는 이 상품을 뭐라고 또는 어떻게 마케팅했을까요? 자, 첫 번째가 배드민턴 리턴콕이라고 표현하군요. 리턴콕 검색했을 때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 쇼핑에서 배드민턴 리턴콕 검색했을 때 광고 빼고 실제 광고 없는 상품 중에 리뷰가 150건 이 정도. 그런데 생각보다 그 쇼핑몰에서 1200개 판 것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별로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이버에서 배드민턴 리턴콕 키워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조회수가 약 2500건인데 옆에 보니 아케이 무브 배드민턴 리턴콕이 훨씬 조회가 많습니다. 배드민턴 리턴콕이 대키워드인 줄 알았지만 실제 연관 키워드를 보니 아케이 무브 배드민턴 리턴콕. 오, 아케이가 뭐지? 브랜드인가? 아케이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케이를 검색해 봤더니 아케이라는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으나 조회수가 11,000건이고 아케이 페이스 브러쉬 배드민턴 리턴콕 아케이라는 브랜드로 페이스 브러쉬 배드민턴 리턴콕 네 아케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뒤에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있는데 그 중에 배드민턴 리턴콕도 조회수가 4,500건 와 배드민턴 리턴콕보다 아케이 리턴콕이 훨씬 조회수가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상품을 보면 제목이 네, 아케이 무브 배드민턴 리턴콕입니다. 확실히 그이 브랜드의 배드민턴 리턴콕이 상표로서도 브랜딩이 되어 있고 실제 판매도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품은 네이버 쇼핑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했을까요? 어떻게 방문자를 늘렸을까요? 우연치 않게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여기 화면에 가끔씩 광고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광고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이 상품의 마케팅은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아니고 광고 소재를 직설적으로 만들었고 그 광고 소재를 홍보하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하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글 광고입니다. 구글 노출 광고인데 어쨌든 이런 광고에 다양하게 노출되면서 해당 상품을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오게끔 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로 오면서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더더욱 상품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게 되면서 구매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실제 제품 판매를 보면
다양한 이런 식의 제품들이 있는데 상세 페이지를 클릭해 보면 또 패턴이 이렇게 GIF 파일로 해당 상품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기본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출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케팅의 요지는 결국 아이템은 누구나 키워드 찾고 이미지 검색하면 찾을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때각 판매자마다 수준에 다르겠지만 잘하시는 판매자들을 이렇게 벤치마킹하다 보면 상세 페이지를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키워드 광고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기사에 지면에 노출할 수 있는 구글 광고를 하고 계시는 판매자도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묻지마 얻어 걸려 그냥 오픈마켓 등록하면 팔리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품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유료 광고 그리고 나의 타겟에 맞는 곳에 잘 노출이 되어 있으니 결국 클릭해서 들어오고 들어온 상태에서 상세 페이지와 다양한 후기들을 보면서 방문 후기들을 보면서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잘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동영상 컨텐츠 만들고 노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판매하는 아이템이 늘려가고 있는 고수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단순하게 올리면 팔리겠지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거를 사입을 해서 할 때는 이렇게 정교하게 광고 콘텐츠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방문자와 전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께 좀 공유 드리고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면서 계속 잘하는 판매자가 어떻게 팔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도 점점점 거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